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 바라보이는 게 뭘까요? 동양 철학자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키우라는 그런 거고요. 그 몬스테라. 예. 워낙 그 몬스터처럼 자란다고 해서 아마 몬스테라로 됐나 봐요. 근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찐잎 상태로 구웠던 게 아니고요. 인터넷에서 가장 적은 가장 저렴한 찐잎은 전혀 안 나온 아주 조그만 아기 유머를 사서 키웠던 거예요. 그 중에 지금 가장 위에 탑삽스. 이거는 찐잎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곳곳에 있죠? 보이세요? 구멍. 엄청 있죠? 이게 지금 제가 키우던 그 어린 유머에서 가장 위에 탑삽스고요. 지금, 요것이 이제 그 가장 그 탑사스 요거 두 개였고, 이거 난 다음에 요거 나고요. 요기에서 요게 나요. 그 다음에 다시 이것에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나와요. 그런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화분에서, 흙에서 키우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? 실내 장식용으로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이렇게 물론 이거는 예쁜 화병은 아니에요. 그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수경 재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화분에서 꺼내서 이렇게 닦아서 줘도 이것처럼 지금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그런 것들, 이렇게, 원예상토 중에 일부분이 남아있어서, 이렇게 좀안 예쁜 것 같아서, 수경재배로,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, 보이시죠? 이거 두 개예요, 두 개. 그러니까는 처음에 제가 처음 키웠던 것을 일곱 개로 나눴고, 일곱 개 나눈 것들이 잘 자라서, 지금 판매하기도 했고요, 벌써. 예. 여러 개 판매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 중에 요것도 이제 원래 사실은 매매로 내놨던 건데 이거보다 잎사귀 더 많을 때 근데 걔를 또 잘라가지고 했어요.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수경재배로 바꾸고 나서 지금 하얀 잎사귀 검정 부분까지는 흙에 있을 때 거예요. 예, 그것들이 더 자라난 거죠, 지금. 그래서 수경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예 수경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얘네들을 분리하는 과정 중에 제가 막 이동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두 개의 잎사귀, 이게 어린 잎이라서 이게 두개 있는 상태로 잘랐고요. 얘는 하나. 그리고 얘도 하나. 얘도 하나. 근데 사실 쟤네들이 다 사실은 더 키웠었거든요. 근데 그 키운 거를 분리시켰고. 그래서 남은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거 하나 예전에 이게 지금 유묘에서 자란 거였는데요. 이보다 훨씬 작았어요. 키도 잘 짧고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또 다시 제가 지금 이 수경으로 하려고 하면서 사실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어떤 그런 제 취미 활동이자 누군가가 그러잖아요. 돈을 벌면서 하는 취미가 가장 행복하다고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. 뭐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렇게 판매를 해가는, 그러니까 구매를 해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것들의 나눔을 주고 있는 거죠. 이거 보세요. 이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지금 제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돌 이렇게 약간 이상한 이렇게. 우글쭈글한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의 특징이랍니다. 이렇게 구멍까지 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오돌도돌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하나?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아주 작은 유묘를 키울 수도 있고요. 유묘도 이렇게 사서 키우다 보면 또 애들이 기근이 있어요. 이렇게 지금 기근이라는 게 공기 뿌리 근자잖아요. 그러니까 공증 뿌리가 나 있는 거 그것들을 이렇게 잘 잘라서 사실은 얘는 잘못 잘랐나 봐요. 얘 기근은 요게 아니라 요 다른 거였을 텐데. 예.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근을
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스킨답서스처럼 잘 자랍니다. 제가 예쁜 것들이 잘안 보여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찍을게요. 여러분, 몬스테라 키우면서 부자도 되시고 얘들이 새끼들 잘 낳고 하니까 이거를 당근마켓이든 중고나라든 뭐 중고장터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한 기회에 당근마켓에 가입해서 지금 당근마켓에 하나씩 나눔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에게 몬스테라 살 때는 뭐 힘의 몬스테라 또는 뭐그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싱고니움이 여러 가 그러니까 싱고니움이 아니라 스킨답서스 종류도 있는데 여러 개를 또 나눔해주기도 하고 그때 나눔해줄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굉장히 100개도 넘는 엄청난 화분이 많이 나갔네요. 친구 따라 강남 온다고 그런 친구가 같이 올 때는 그 친구도 같이 드립니다. 나눔을. 어쨌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리려던 거를 못 드리고 나서 당근마켓에 내놓으니까 되게 잘 나가던데요. 제일 처음에 판매한 게 스킨답서스인지 마블 스킨답서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 원짜리, 7천 원짜리 그거 구매해 가시는 분이 최초의 저의 제 구매자입니다. 그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 이후로 잘 됩니다. 예. 물론 나눔 1,000원, 2,000원, 3,000원, 4,000원, 5,000원, 6,000원, 7,000원, 8,000원. 제가 볼때 그냥 가격을 적당하게 정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항상 굉장히 싱싱하다.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.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처음에 샀던 거는 그리고 그 후에 뭐 화분이나 분갈이 흙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나가지만 그건 전부 배우자 카드. 남편의 소득에서 나가는 제 배우자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그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라고 하듯이 재밌어요. 네. 작은 돈이지만 저는 돈을 거의 지금 가정주부로서는 번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돈이 번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선물 줄때그 돈으로 주니까 정말 기쁘죠. 오랜만에 제 아이들에게 내가 번 돈으로, 작은 돈이지만, 생일 선물이든 뭐든 줄때 기분 참 좋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